오늘 뭐 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엄청나게 많은 미국 과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일본 과자 과자 리뷰를 남겨볼 건데요. 마트에 가니까 일본 과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니와 함께 또 아그작 먹어볼 건데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아우 배고파. 첫 번째 마시멜로예요. 그런데 헬로키티인데요. 이 마시멜로 안에 녹차가 들어있다고 그러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이렇게 열어보니까 진짜 귀엽죠? 동글동글한 헬로키티 마시멜로가 나왔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없어요. 여기 안에는 녹차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녹차가 맛있는 녹차가 아니라요, 진짜 녹차 쓴 녹차 맛이에요. 맛이 없어요. 이번엔 이걸로 먹어볼게요. 이거는 일본 과자 같은데요, 러블리 갓이라고 돼있는데요, 열어볼게요. 여기 안에는 이런 모양의 과자가 들어있었거든요. 파슬리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돼있는데요. 맛있어요. 이거 어디서 먹어봤는데? 새우칩 같아요. 새우칩에다가 김가루 뿌려놓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세 번째도 맛있는 걸로 먹어볼게요. 세 번째는 아이스크림 과자를 먹어볼 거예요. 이것도 일본 과자인데요, 보니까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과자가 되어 있는데요, 초코맛, 딸기맛, 바닐라 맛이 있는데요.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니까 엄청 예뻐요. 초코맛이랑 바닐라랑 딸기맛이 있는데요, 일단 제니는 딸기맛으로. 제니야 엄마가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옷에다가 다 흘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니가 과자 아이스크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옷에 안 흘려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과자 모양의 아이스크림인데요, 한번 맛은 어떤지 먹어볼게요.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이거 한국에도 팔았으면 좋겠어요. 맛있어요. 네 번째 과자는 레리고 노래 못하니까. 네 번째는 겨울왕국의 롤리팝 사탕인데요, 상자 안에는 이렇게 귀여운 프로즌 겨울왕국 엘사 얼굴이죠. 엘사 얼굴이랑 그리고 이렇게 츄파춥스 3개가 들어있었는데요. 이 사탕이 엄청나게 양이 많잖아요.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먹다가 버리려니까 나중에 또 먹고 싶고, 그래서 나온 겨울왕국의 엘사! 엘사 안에는 이렇게 짜란! 사탕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먹다가 남았잖아요. 나중에 먹고 싶잖아요. 그냥 닫아두면 돼요. 나중에 또 먹고 싶을 때 바박! 열어서 또 이렇게 먹으면 된답니다. 이거 아이디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를 먹어볼까요? 그 다음은 이걸로 먹어볼게요. 이거. 이거는 일본 과자예요. 젤리 같은데요, 수박 맛인데요. 제니는 수박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단 열어볼게요. 오! 한꺼번에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를 열었는데요, 냄새가, 수박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하나씩 포장이 돼 있어서 한꺼번에 다 안 먹어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열어보니까요, 이런 투명한 모양의 젤리가 들어있었는데요, 과연 맛은? 일본 과자는 복불복이거든요. 맛있어요. 근데 수박 맛은 많이 안 나요. 수박 맛은 많이 안 나는데 맛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걸로 먹어볼까요? 그 다음은 이 과자로 줄줄줄줄줄. 오! 이렇게 많아요. 진짜 예쁘게 생겼죠? 초코맛 과자 같은데요, 그 짱구 그 초코 과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초코비. 이렇게 열으니까 이런 모양의 과자가 나왔어요. 초코맛.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자, 이번엔 연달아서 그러면 이 줄줄이로. 요것도 고알라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는 나왔는데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너무 귀엽죠? 여기에는 영어로 또 sun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sun. 여기는 rose. 그리고 이거는 koala. 이렇게 단어 공부도 할 수 있으면서 과자도 먹을 수 있네요.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카초 같아요. 맛있어요. 또 먹어도 맛있어요. 이걸로 가볼까요? 트롤. 이번엔 트롤 장난감인데요, 이 안에 과자가 뭐가 들어있을까요? 짜란!
우와, 과자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시계까지 감사하게 들어있네요. 여기 보면은 버튼이 들어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추룩 열면은 맛있는 사탕이 들어있네요. 맛은 없어요. 맛없어요. 진짜 맛없어요. 맛없기는 하지만 예쁘게 사탕 보관함이 들어있었어요. 이번에는 이걸로 먹어볼 거예요. 이거는 초콜릿 같기도 하고 알처럼 생긴 초콜릿 같은 게 들어있었거든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초코 안에 젤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제니가 먹으니까 초코 맛이랑 젤리 맛이랑 같이 나오는데 이게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특이해요. 그 다음은 이걸로 먹어볼까요? 이걸로 먹어볼게요. 킨더조이예요. 킨더조이인데 약간 모양이 틀리죠? 하마 모양이 돼 있는데요. 열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마 모양이 돼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그 킨더조이 초콜릿 맛이랑 똑같습니다. 모양만 틀리고 맛은 똑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메롱메롱 마이 리틀 포니 메롱메롱 메롱메롱 마이 리틀 포니. 이거 제니가 좋아하는 건데요. 샤킨즈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봤었거든요. 이것도 열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메롱. 귀엽죠? 여기 이렇게 메롱돼 있는 사탕을 이렇게 또 꺼내서 먹는 거예요. 사탕도 맛있고 장난감도 재밌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나 메롱 메롱 메롱.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열쇠고리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또 먹을 수 있어요. 또 열쇠고리 과자가 있네요. 이번에 나온 과자도 열쇠고리예요. 바로바로 버블 풍선껌 열쇠고리인데요. 열어볼게요. 우와 진짜 귀엽죠? 근데 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이거 껌 다 먹으면은 또 안에다가 넣으라고 이렇게 또 리필이 들어가 있네요. 껌을 한번 꺼내볼까요? 껌을 이렇게 하면 어? 껌이 나왔어요. 따라? 또다시? 또다시? 따라? 껌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먹어봐야겠죠? 풍선 껌을 부려고 했는데 안 부러져요. 껌이 딱딱해요. 근데 맛있어요. 이번에 먹은 과자는 맛있는 버블껌. 풍선은 안 부러진답니다. 그 다음은 이걸로 먹어볼게요. 이렇게 젤리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제니가 먹은 젤리가 아닌가 봐요. 먹어볼게요. 어머나. 맛이 너무 없어요. 진짜 맛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샤킨즈! 샤킨즈 팔찌 사탕인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짜란! 어때요? 샵샵 샤킨즈! 샤킨즈 팔찌 사탕인데요. 이거 하나씩 이렇게 깨물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제니가 하나 깨물어서 먹어볼게요. 하나 먹었는데도 별시도 안 나요. 하하하 샵샵 샤킨즈! 샤킨즈 사탕이 나왔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맛은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제니와 함께 미국 마트에서 산 일본 과자, 미국 과자를 먹어봤는데요. 제일 맛있었던 거는 이거 같아요. 이거 과자.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